페레스에 보이지 않는 여자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권기현영 선생님 계속 나와 계시고요. 네. 네. 2부로 다시 돌아가서요. 126쪽의 능력주의 신화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에피소드도 유명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뉴욕 필하모닉에는 20세기 내내 여성 연주자가 없었는데 최초로 여성 연주자 숫자가 70년대부터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블라인드로 여잔지 남잔지를 보지 않고 연주만 들었더니 여자들이 이제 연주자로 꼽히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 신화를 설명하면서 든 사례인데 능력주의 신화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들이 적은 이유는 여자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평가 기준이 문제였다. 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점수가 깎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연주하는 걸 보는 순간, 아유, 저 친구는 B, C, 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천을 막아놓고 남자가 연주할 수도 있다라고 듣고 나니까, 어, 잘하는구나. 어, 이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단 말인가요? 바로 그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점 자체가 약점이다라고 하는 증거였죠. 음. 인종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흑인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 그러니까 백인 이름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면접에 가기까지 1차 서류에서 떨어지는률이 흑인이 훨씬 더 높다고. 아 그래요. 음, 그게 능력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흑인 여성 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믿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본게 아니다. 성별과 인종 이런 것들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능력주의 신화 부분은 제가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뭐냐면은 남자가 판사일 때는. 제 의뢰인들이 저 남자 저 판사님의 성향이 그동안 판결이 어땠어요? 뭐저 분이 뭐 약간 진보적인가요? 뭐 어떤가요? 이런 걸 저, 주로 물어봐요. 근데 여자가 판사면 1회 공판이나 이런 걸 맞추고 나와서 여자라서 어떡 하죠? 뭐뭐 그래서 <laughs> 더, 어, 네, 더 엄벌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자라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판사라서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뭐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뭐, 꼭 여자 판사라고 그렇게까지 선입견을 가지나? 이 사람 나한테도 여자 변호사라서 이렇다고 생각하나? 뭐, 그래서 굉장히 무성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일부러 그렇게 되죠. 예. 뭐, 치마를 입는 걸 자제하게 되거나, 남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처음에 한 법조계 생활 1, 2, 3년, 3년 차째까지는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바지 입고, 까맣게 염색하고, 까만 풀떼 쓰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화장 안 하고. 무성처럼 보이려고. 근데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 제가 뉴스에서 얼핏 보니까 거의 남녀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지나가면 법정 풍경이 지금하고 도또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음. 아무래도 사법시험 당시의 인력 뽑힌 사람들이 주류잖아요 아직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차가 좀된 사람이 보통 부장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들이 고등법원이나 이렇게 갈수록 남자인 경우가 많고 뭐 검사나 변호사는 전연차도 있으니까 여자들이 섞여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되면 사실은 뭐 대법관 중에 다 여자분들이 앉아있다든가 뭐 이런 풍경도 나오게 음. 되겠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교사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음. 교사들이 여자가 더 많죠. 그런데 교장 비율은 남자가 더 많아요. 음, 여전히. 네. 그래서 대법관이 음. 여자 변호사가 많아지거나 로스쿨에서 변시 합격생들이 여성이 절반이 됐다고 나중에. 뭐 대법관이 더 여자가 절반이 될 거다? 혹은 많아지면 다될 거다? 그런 건 굉장히 사실 희망회로인데 어. <laughs>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진 않더라. 그 이제 이런 거 유리천장 네. 이야기인데 어 약간 교사들 경우에는 승진 시스템이나 이런 데그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랙을 이렇게 교감, 교장, 장학사, 교장으로 가는 트랙을 타려고 이제 하는 교사들도 있고 그냥 나는 애들 잘 가르치고 그 그렇게 막 승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런 교사들이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남자들이 권력지향성이 더 강한가 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트랙을 집요하게 타고 가는 비율이. 남자 교사의 비율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웰컨데 오지라든지, 음. 그러니까 조금 더 혼자 단독 부임해서 오지의 학교를 가면 점수가 더 점수, 높아지고 예,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선택을 남자들이 더 잘할 음. 수 있거나, 혹은 그런 선택과 관련된 점수를 더 많이 주거나 음. 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차별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기준이 거죠. 음.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니까 능력주의 신화가 그런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고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남자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그래서 더 고점을 받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가 일본 여자들이 더욱 더 무급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대기업에 있는 투트랙 제도. 커리어 트랙하고 비커리어 트랙으로 나누는 이것이다. 비커리어 트랙은 되게 행정적이고 진급 기회가 거의 없으며 비공식 엄마 트랙으로 알려져 있다. 엄마들은 커리어 트랙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직장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예 두 트랙으로 나누어서 직원 들이 움직인다는 건데 제가 어떤 회사의 여성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음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못 쓴다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보장은 되는데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만인 거예요. 음. 나만 왜 쓰느냐.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동기에 비해서 고점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러고 나면 계속 처지기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서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진급은 몰아주고 너는 돈을 앞으로 벌어와라. 나는 그냥 잔잔바리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가져오겠다. 음. 그래서 아이를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네가 진급할래 내가 진급할래 이렇게 한대요. 음. 그러니까 30대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건그 시기에 잠깐 육아휴직을 하고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하실 커리어 디벨롭이 돼야 될때그 음. 시기이기 때문에 승진 자체의 트랙이 아예 안 타는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게 계속 장기적인 결정으로 계속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는 그렇고요. 직장을 안 다니는 여성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지금 3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3장 시작을 번역은 힘든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번역했다면 고달픈 금요일로 번역했을 것같아 이렇게 1975년 10월 24일 아이슬란드 남자들이 그날을 힘든 금요일이라고 했다고 이~ 여기는 번역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음. 제 생각에는 힘들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해요 음. 진짜 고달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무슨 일인지 이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식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이때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가사노동에 참여하지않는 남성들에게 이~ 제발 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시위를 하니까 이제 고시기에 이 남성들이 내가 돌봐야 되니까 뭐 소세지다 사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해서 고달픈 금요을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거. 이제 여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준 거죠. 그렇죠. 이걸 읽으면서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저는 이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통계가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저는 이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으면서 한국인 어떠냐라고 하는 걸 이제. 2021년 성인지 통계를 본 서울 청년의 삶 연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네. 통계가 뭐냐. 10살 이하의 아동이 있는 청년 18세에서 39세 맞벌이 부부, 가정, 양육자 중에 직장 노동 시간, 가사 노동 시간, 돌봄 노동 시간을 나눈 거예요. 네. 직장을 봤더니 남자들이 직장에선 더 많이 일해요. 음. 맞벌이인데 네. 남자들이 더 오래 일해요. 네. 여자들이 가사 노동은 더 많이 해요. 돌봄도 여성들이 더 많이 해요. 총 노동 시장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해요. 더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해요.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고 여자들이 집에서 도 많이 일을 한다는 얘긴데 이 집에서 일하는 건 돈을 안 받아요. 무급 노동이죠. 무급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 통계를 봤거든요. 이 시계열 통계의 젊은 사람들, 이 통계에서는 10분 변해요, 10분. 10분? 10분 년 동안. 네, 10분 늘고, 여자 10분 줄고. 음... <laughs> 10년 동안. 음... 그러니까 뭐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에는 좀어폐가 있는 것 같죠. 그니까 이 힘든 금요일 돌봄 노동 아이슬란드 여성 파업 얘기는. 네. 똑같이 이래도 가사노동, 돌봄노동 안 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이것이 안,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죽는 거지. 음. 애 보는 거는 힘들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애 하, 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남자도 애하고 놀아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애 보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 보는 거 할래, 뭐 할래 이렇게 물으면 저쪽에 전쟁터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웬만한 <laughs> 건다 그걸 할것 같아. 애 보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줘 보니까 야야 너희들끼리 살아봐 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힘든 거를 넘어서 서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 는 거야. 이게 1975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입니다. 그니까 75년도에 어, 인구가 22만 명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이제 8 90%가 수도의 중심의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우리 파업이다. 돌봄 노동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1년 뒤인 76년도에 성평등 법이 바로 통과가 됐대요. 아이슬란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성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얼마나 더 이제 이렇게 제도 적으로 정비가 됐겠어요. 음. 파업을 역시 해야 되나 이런 예. 생각이 들죠. 광작으로 모여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금요일을 몇번 경험해 줘야 된다. 그 근데이 아이슬란드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한말 중에 제가 제일 아그런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게백이 쪽에 보면 중간에 아이슬란드 는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한 일하는 여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음. 이렇게 해놓고 뒤에 어떻게 토를 달았냐 하면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이코노미스트 의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아이슬란드 의 파업은 일하는 여자라는 말이 잉여적 표현임을 가르쳐줬다. 일 하지 않는 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음. 다만 일을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자가 존재할 뿐이다. 일을 하고 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자가 존재 할 뿐이다. 그러니까 무급노동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을 일로 취급해 주지 않는 이, 이 자본주의 사회 혹은 남성중심 사회의 이 표준 있잖아요. 이 이게 반영된 말이 일하는 여자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면 일하는 여자고, 음. 그럼 돈벌이 안 하면 노는 여자냐. 노는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의 얘기는. 맞아요. 이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 하자면 얼마짜리 일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데, 다만,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주어지지 않, 않을 뿐이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맞아요. 저는 이 챕터에서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마, 그러네. 나도 그 여자 일해? 일하는 여자요? 이렇게 근데 일안 하는 사람은 없지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여자의 노동 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네. 저도 이거 보고 무릎을 쳤는데 그냥 일안 한다라고 취급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자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0 6쪽 중간 정도에 국제노동기구는 1930년 이래 누구도 일주일에 48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왔다. 근데 이때의 일이 유급노동을 의미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48시간 넘게 일하면 여러 통계에 의하면 의료비가 들기 시작한대요. 사람 몸이 고장난답니다. 어, 그런데 이보단 조금 더 복잡한 원인이 있다는 라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2004년경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여자가 55시간 넘게 일하면 한 주에 우울증하고 불안이 생길 확률이 현저히 높대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 남자랑 여자가 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높였을 때, 여자가 왜 병이 더 잘나나? 여자가 더 약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집에 일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돌봄 노동, 막 여러 가상 노동을 집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한 방울 물을 더 떨어뜨리니까 바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노동시간, 1일 8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급노동을 누군가 해준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 그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9시에 가서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유급노동시간의 표준형이잖아요? 그런데 병원 시간은 보통 10시에서 3시. 은행 시간도 1 0시에3시뭐 음. 우리가 다른 종류의 일상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행정 기관에 열리는 시간은 그보다 것더 적거든요. 한국은 물론 되게 서비스 정신 추출해서 많이 열어놨지만, 근데 그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그걸 처리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예.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런 식의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급노동시간이 조직되는 방식에 있어서 무급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급노동을 누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음.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69시간 하라는데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요. 바로 여자분들 다 이제 사실 어,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여성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8시간 노동시간 쟁취였거든요. 에이. 그 이상 일하는 게 몸도 안 좋지만 가정 생활과 같이 병행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음. 사실 노동시간 단축은 완전히 페미니스트 이슈였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요. 근데 어저께 어디. 69시간 하라니. 어떻게, 어떻게 움요 라디오에서 어떤 대담하는데, 그 여당의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다가, IT회사에다가, 뭐 6월달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한넉달 땡겨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69시간으로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길게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맞춰줘야지. 그 얘기를 듣고, 기함했어요아그럼안 된다고 그래야지. 애들 있고, 집에 또, 뭐, 어른 몸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뭐, 어른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슨 뒤에 가서 며칠 동안 쉰, 신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완전 다 뒤죽박죽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서 하게 되면. 우리 루틴하게 우리가 일,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 깨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죠. 불규칙하고 네. 일단 69시간 이런 식의 기준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까지 일한다고 라 하는 것 안에, 집에 가서 나를 위한 재생산 노동시간 가사 노동시간 돌봄 시간 포함해서 두 시간 다 포함시켜 놓으면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이 들잖아요 이걸 이걸 안 해도 된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다니까 인간들이 다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시키지 않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계산을 하는 건 너무 문제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로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젠더 갈등인데요. 특히 지난 대선 때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 20대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가 극심했죠.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마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페미니즘이 뭘까요? 최근에 좀 특별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정리해 주는 책이 출간됐어요. 1년 내내 여자의 문장만 읽기로 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책 칼럼리스트이자 굉장한 다독가로 소문난 김희경 작가가 여성 저자들의 책만 읽고 쓴 독서 에세이예요. 버지니아 울프, 시몬드 보부아르, 어슐러, 르긴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부터 우리나라의 고정이 시인과 한강 작가까지 무려 80권의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여성 저자의 책만 읽었나 궁금해서 봤더니 저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오랜 성차별적 사회의 편향을 극복하려면 편향된 독서가 필요했다고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0권을 다 읽은 것 같은 뿌듯함은 덤입니다. 육아휴직 부분을 좀 볼까요 육아휴직 아까 활용 부분 한계 부분 잠깐 살짝 말씀을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 개발자 분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힘 을 당하다가 음. 사망하신 일이 있었 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지는 한참 됐지만 아직도 사실은 이 운동장이 공평하다 고 하지만 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이 25% 정도 되거든 요. 네. 그러니까 100%쓸수 있다면 네명 중에 한 명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음.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엄마들이 보통 대부분 많이 더 많이 쓰고 아빠 육아휴직은 뭐더 적은데 이 육아휴직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냐면 직장에서 괴롭히거나 네. 승진 복과 같은 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대선 한참 있을 때 이 대선 토론에서 육아휴직 관련된 토론을 좀 유의 깊게 봤었는데, 이재명 후보 그때 당시 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수 있게, 음, 음, 그러니까 육아휴직 음. 자동 등록제 같은 걸 해서 아이 낳으면 이렇게 회사에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음, 음. 이래서 남자들의 의무기간을 뭐두 달에서 세달 이렇게 늘리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서 네. 누군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다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다. 이게 사실 스웨덴 모델, 북유럽 모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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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률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괴롭힘도 안 생기고, 음. 그래야지 육아휴직은 모두 쓰는 거고 남자 여자 모두 다 써야 되는 게 기본값이 아가 돼야지 육아휴직 때문에 뭐 경력 단절 되거나 인사와 관련해서 비승진 트랙으로 가거나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러고 이 뭐.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러면 연가하는 거 쓰겠다 그러면 아 엔지 세대 이런 타령이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권리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정책처럼 나오자마자 남자 여자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 육아에 참여하게 만들고 실제 육아휴직을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드는 데더 유용한 정책이라 이렇게 음. 생각하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 에 후보였던 사람이 그럼 강제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게 굉장히 나쁜 접근인 그럼 것처럼. 그 공산당이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저거 답이 안 나오겠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구나. 근데 생각했었어요. 사실 여자가 쓰면 쓰면은 엄마가 쓰면 아빠도 일부 일부러 강제로 쓰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그냥 날라가는 날라가게. 거예요. 날라가게.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쓰고 안 쓰고 그리고 쓰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직원 그런 식의 사태가 더지주는 거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육아휴직자들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타하라라고 음. 해서 아예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들을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을 문화가 서, 또, 있어요? 네. 그걸 뜻하는 말이 아. 있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편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은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서 제도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육아휴직을 다들 모두가 대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건데 음, 특히 공공기업부터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을 1.2배씩 일하게 하니까 이제 한명 빠지게 되면 1.5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서로 음. 너무 미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음. 지금의 현장이죠. 음. 그게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네. 저는 이 무급 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육아 관련된 일, 이런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것이 자본주의하고 가부장 문화, 이것이 결합하면서 남자를 표준으로 하는, 이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게, 그, 그 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유럽에는, 음. 그, 과세할 때, 부부 합산 분리과세? 음.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배우자 중에 한 쪽은 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고 한 쪽은 아주 많다, 좀 음. 많다. 그러면 그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소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그 돈은 둘이 같이 돈 번이 같이 음. 번 돈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세를 그렇게 하니까 두 부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2분의 1로 딱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양쪽으로 과세를 하는 거니까,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그, 배우자 양쪽의 독립성을 다 납세자로서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 주고, 과세 표준을 설정을 할 때, 그, 배우자 두 사람의 기여를 동일하게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 여성이 시장을 거치지 않는 노동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받는 급여, 금전적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정의 그 일정의 형평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 세금과 관련해서 그런 식의 이슈들이 있죠. 네. 음. 그리고 또 젠더 데이터 공백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요 지금 관련된 육아휴지가 누가 얼마나 썼고 몇살때 얼마나 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성별 분리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데이터 없이는 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음, 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쌓았던 결과죠. 근데 그게 실제로 제도 개선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고 돈이 계산되지 않는 돌봄을 하기, 하고 있다. 그것이 몇, 시,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다라는 것이. 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대가에 반영할 것이냐,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냐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 책의 그 110쪽, 109쪽에 보면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 여성의 사회 기여도를 임금에 반영하는 나라에 조차에서도 여자의 평생 수입이 돈으로 카운팅되지 않는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31%에서 75%가 적대요. 그 결과 여성이 노년에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도 저축할 돈 자체가 없거니와 이게 연금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했는데 나가서 직장에서 일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 때내 소득이 그만큼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노인 빈곤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요컨대 무급 가사노동, 육아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아주 그 어려운 논의죠 네. 아주 네. 어려운 논의이고 계속 페미니스트들이 가사노동 임금만을 주장했지만 누가 그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네.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네. 음. (5부로) 가보겠습니다. 공공생활인데요. 12장 이름 제목 소제목 자체가 공짜로 착취 가능한 재원 자원입니다. 공공생활에서 이 여성의 이 가사노동이 왜 통계에서 빠졌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를 진지하게 측정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 이후로 달라졌다. 어, 그리고 좀 내려가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 기간 동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체제가,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코일은 설명한다. 그것은 전시경제의 필요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 주목적은 가능한 국가동원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얼만큼의 소비를 희생해야 되는지, 가능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밑에 내려가서 그러나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측정하는가에 관한 국제적 관례에서는 커다란 부분이 제외되었다. 바로 요리, 청소, 자녀 돌봄과 같은 무급 가산 노동의 기여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간과가 아니었다. 꽤 격렬한 토론 끝에 나온 고의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면서, 음, 가산의 무금노동이 GDP에 포함돼야 된다, 포함 안 돼야 된다, 라는데, 결과적으로 토론 끝에 고의적으로 배제가 됐다. 그 이제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음, 당장 급한데. 거래는 음, 파악을 음,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음. 거래가 되지 않은 거는 파악이 어렵거든요. 넓은 의미의 DIY인데,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GDP 통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망에 잡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GDP 통계 안 잡히는 건 일단 불법 거래는 안 잡히죠. 네. 그 다음에 자가 생산 소비.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음. 안 잡혀요. 크게 보면 그두 가지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지하경제하고 DIY하고. 런데 DIY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애자들이에요. 무급 노동 그러니까 음. 이게 내, 내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인 사이의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통계상 잡히기 가 어렵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성 노동과 관련된 영역은 실제 유급으로 발생돼도 예외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이런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일대일 간의 고용 관계를 맺는데 그 고용 관계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존의 그렇죠. 그 모든 노동과 관련된 음. 통계는 대단히 공장 산업 중심으로 그렇죠. 통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부분의누락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무급이 그냥 가상 노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간의 무급 노동자들. 그러니까 가족 기업 안에 아. 있는데 그냥 아. 아빠 일 도와주는 거야. 아. 그렇게 있는 식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내 노동과 관련해서 무급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인구가 경제위기가 오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냥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GDP 포함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12장의 있습니다. 이름이 공짜로 착취 가능한 자원, 이렇게 그렇죠. 아예. 여성 노동 전반이 공짜로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잡혀요. 이제 가사 노동, 육아 노동, 돌봄 노동의 시장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음. 때문에 이 네. 거동이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한 노인 한 분을 입주해서 돌보는 도우미의 급여가 얼마냐 이게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 숫자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고소득 국가는 그 시장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저소득 국가는 그 시장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반영하면 격차는더 커져. 그걸 다 반영하면. 그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음. 이게 음. 이제 무급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이나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것은 문화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통계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더 정의로운 통계가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GDP 자체가 음. 그런 종류에서 부정의 한 통계를 생산해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GDP 수준이, 이제 1인당 GDP 수준이 동일하다면 두 나라가 음. 노동시간이 긴 쪽이 훨씬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죠. 그 여가 시간에 DIY를 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긴 사회일수록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민의, 한국가의 부, 또는 한 국가의 평균적 시민의 생활의 질, 이런 걸 따지낼 때는 기준은 그 사람이 일정 시간에 소비하는 그런 생활, 생필품과 편의품의 양과 질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계상 GDP, 1인당 GDP가 똑같아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길면 못 사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남미국가 두세 개를 빼고는 노동시간이 최고 길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태리하고. 멕시코? 예, 뭐 1인당 뭐. GDP, 이태리하고 비슷합니다. 음. 보트칼보다 좀 많아요. 그러나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다만, 음. GDP 통계상 지금 이태리하고 엎치락 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원래 어, 우리나라 이태리보다 더잘 사네? 뭘더잘 살아? 들이고 우리보다 1호 훨씬 덜 하는데 이 그러니까 gdp의 신화가 예. 생기는 거죠 경제성장 중심의 g d p 신화가 이 삶의 질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뉴질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통계 자체 를 바꿔서 웰빙 예산 같은 경우로 인덱스를 바꾸자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gdp 별로 의미 없다. 음. 음 이런 식의 얘기도. 그 gdp 오거든요. 1인당 gdp가 하나의 구성요소로 들어가는 음. 행복지표 환경의 가치 음. 그다음에 무급 시장을 통과하지 않는 무급노동의 가치 음. 뭐 등등을 다 포함해서 한 사회의 복지 수준을 재는 새로운 척도를 만들자. 음.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국제 비교가 잘안 되니까. 쉽진 않겠네요. 국가 운영자들이 자랑할 요소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국가 운영자들이 우리 뭐 경제 뭐 시비 대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 거.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의미가 있긴 한데 그만한 의미는 네. 아니죠. 죠 노동시간이 우리가 길고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 더 길고 이런 점 환경오염이 심하고 이런 점들까지 감안해보면 우리가 결코 이, 무슨, 체코슬로바키아나 뭐, 이런 슬로베니아나 이런 우리 저 여행 많이 다니면 요새 그런 나라보다 GDP 수준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음. 네. 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큰 구성 요소 중에 네. 하나가 무급노동, 여성들의 무급노동.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간의 대안? 처럼 제시하고 있는 게 여권은 인권이다라는 파트예요. 여성들이 정치를 많이 할 경우에 이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제가 두 개의 뭔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있다면 네. 그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음. 일단 동의하지 않는 게요 여성이 더 많아 대표성이 더 높아지는 게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 말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페레즈가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힐러리 클린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여자니까 뽑아주세요라는 말을 힐러리 클린턴이 한 적이 없는데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말한다. 힐러리가 뽑아달라고 얘기할 때 여자니까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버니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한 두세 번 정도 페레즈가 반복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약간 좀 달라요, 상황이. 다르죠. 네. 음.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2016년도에 버니 센터스가 자기 책 내고 난 다음에 보스톤에서 북토크 같은 거 하거든요 네네. 그때 북토크에 왔던 한그 레베카라고 하는 라틴계 여성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라틴계 출신의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음. 버니 나한테 팁을 주세요 라고 말해요 음. 사람들이 웃어요 재미있는 재치있는 질문이다 그때 버니가 대답했던 게 아, 나는 여성의 정치 활동 대표성이 높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이 라틴계의 두 번째 여성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난 팁을 주려고 주고 싶지 않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래서 노동자 계급 옆에 설 거냐. 당신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뭘할 거냐. 아, 뭘할 거냐. 거냐. 음. 그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로서 무엇을 할 거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이 버니가 얘기를 어, 하거든요. 좋은 얘기네요. 좋은 네,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버니가 왜 했냐가 또 중요한데 그때가 언제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였어요. 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입장에서는 아씨, 트럼프한테 졌어. 근데 트럼프한테 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백인 남성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호명해요. 근데 어떻게 호명하냐 면 정체성으로 호명해요. 20대 30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쓰레기 취급받고 있었다 근데 난 너희들이 진짜 미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이고 백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늘 뒷전에 있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트럼프가 바로 이걸 들고 나와서 트럼프가 정체성 정치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의 정권을 잡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버니가 걱정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음. 미, 민주당이 정체, 우리한테도 지금 흑인이 있고 우리한테 여성이 있고 라틴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 정치를 이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였거든요. 그데그 얘기를 페레지가 사실 굉장히 딱 맥락을 잘라서 샌더스가 네. 어, 페레... 그 맥락 이 맥락에서 얘기 안 했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샌더스가 얘기했다. 뭐, 뭐 여자만 음. 가지고 얘기 뽑아달라고 막 질러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약간 호도해서 이야기하는 음. 부분이에요. 그 음. 부분은 좀 약간 저는 아쉬운 부분이었고. 음. 약간 과장해서 어떤 식의 사례를 쓸 수도 있으니까 다 주의 깊게 봐야지 다른 문장을라고 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예, 음. 네, 약간 이 대목은 정밀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음. 맞아요. 네. 음. 저도 이제 샌더스가 그 톡쇼에서 네. 질문 받고 답하는 그 음. 영상을 보셨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샌더스 진짜 똑똑한 똑똑한 할배야 전 서울을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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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약간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여권이 인권이다라고 아예 제목을 소제목을 뽑으면서 이런 많은 여성 정치인들의 뭐 진출 사례 비례대표제로서 여성 정치인의 숫자를 늘리는 제도 각국의 제도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 메시지는 여성 정치인 수를 늘리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근데 네. 일단 여성이 비가시화됐다라고 하는 게이 이 책의 전체적으로 음.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네. 그니까 어떤 집단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집단과 관련되어서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억압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스웨덴의 정치학자가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 집단의 30% 이상을 차지할 때그 대표는 제대로 대표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10% 15%일 때 언제나 사실은 다른 다수자가 어, 감대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의무를 질문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충분히 그걸 대표할 만 하냐? 너는 특별히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30%가 넘으면 개인으로 그 사람 개인 개인의 플레이를 통해서 평가가 될수 있을 뿐 집단의 그 귀속된 사회 집단이 음. 갖고 있는 그집을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게 그게 30%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은 이제 구찌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어. 그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소수자가 되고 소수자를 얼마나 대표할 수 있냐, 얼마나 대표를 제대로 못했냐를 가지고 계속 그 질문 안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면에서여성과소대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는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관련되 있는 건데 남자를 보편으로 여자를 특수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그 5장에 보면 페이스북 셰릴 샌드버그라고 CEO였죠. 음. 이 사람이 이제 네. 첫애 임신했을 때 구글이 굉장히 큰 회사여가지고 주차장이 엄청 커요. 근데 입구 가까운 쪽에는 다 주차가 돼 있고 음. 먼데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차를 세우고 브른배를 받쳐가지고 씩씩대면서 이제 하다가 열 받은 거지. 열 받아가지고 이제 세르게이 브린한테 음. 가가지고 야씨 애 에, 에, 가진 여자 주장 이 앞에다 좀 만들어!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쓰레기 부리니 어, 어? 빨리 만들게! 어, 그 생각을 못했네! 뭐 이런 대화 주고받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셰릴 샌드버거도 이큰 회사, IT 회사의 주 핵심 임원인데 자기가 여자면서도 한 번도 그 생각을 자기가 임신을 안 했더라면 자기도 몰랐을 거라,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남자는 애를 안 가지는 거고 남자를 표준으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부용 그 파킹 러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입구 가까운 쪽에 만들 생각을 남자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 심지어 여자도 남자를 보편으로 여기는 사고 방식에 젖어 있으면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는 그얘그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 숫자도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직접 당해본 사람만큼 누가 잘 알기는 어렵거든. 음. 그럼 만약 우리 사회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젠더 데이터 공백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네. 그것, 그것은 인권 문제죠.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베카 솔리 씨,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그 책에 보면 페미니즘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 하면. 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급진 사상이라고 썼어요. 물론 급진 사상이라고 한건 약간의 비아냥이 비하장이져. 섞인 거죠. 원래는 전혀 급진 사상이 아닌데, 모두가 똑 존엄한 인간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 여자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급진으로 보이는 거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정의를 했건데그 정의에 딱 비춰보면,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인데 표준이 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예 모르고 여자들도 당하기 전에는 모를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인권 문제죠. 그이 인권 문제는 당사자들이 제기할 때 가장 정확한 형태로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영역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 인구의 비중 비율이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제 그 점은 나는 뭐 전적으로 이 역시 동의하는데요. 다만 여기 힐러리가 낙선한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총명하지 못해, 여자들은 문제가 있어, 여자들은 막 억울리해, 정치하는 여자들은 억울리해 이런 관념들을 막 유포시켰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정치를 하면서 좀 억울리하게 하는 거, 곤모술술 쓰고 이런 거는 뭐 정치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 하면서 여성 정치인이 그 비슷한 행동을 하면 특별히 억울리한 것처럼 추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남자를 표준으로 삼는가? 와 관계가 있는 사고방식 정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성 정치인 수가 너무 적어서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를 표준으로 여기는 모든 사회의 기존 인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움직여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크리티컬 메스예요 그러니까 임대점에 도달 못하면 자기 색깔을 내기 어려워요. 지금 비율은 너무 낮다. 진짜 그 30%를 보통 경제학 에서도 임계점으로 인정하거든요 30% 내외를 돌파할 때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더 강력한 커터제나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손을 보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무조건 강제하는 거죠 예컨대. 지역구도 30% 이상 무조건 공천해라. 그렇게 안 하고는 해결 안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네 그러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여자들도 나쁜 여자, 뭐 부족한 여자, 어글리한 여자, 훌륭한 여자, 뭐 이런 여자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남자들 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있는 게 대표성을 확장하는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정치인들을 보면 은 사실은 돌봄 노동을 해봤을까? 가사노동을 해봤을까 저 시기에 저 위치에 올라가려면 사실은 아마 일반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남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성과가 날수 있는 일만을 겪으면서 아마 살아왔을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보통 분들 보통 분들도 이렇게 정치계로 많이 갈수 있고 수적으로 많아져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아져야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음. 건.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일종의 남자들에게 간택되는 양상이에요. 음. 간택이 문제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연대도 안 돼. 왜냐하면 남자한테 간택 되니까 서로 경쟁이거든요. 경쟁하게 음. 그게 문제죠. 그러고 이제 그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남자에게 어필하려면 그 남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 해줘야 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여자들은 역시 안 되나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택된 소수의 여자들이 여자를 통제하는 데더 앞장서기도 해요. 음. 그래서 실제 군대 같은 데서도 남자 장교들이 어, 저 하사관한테 뭔가 잔소리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게 되면. 괜히 꼰대 소리 듣기도 싫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것이 요즘 더 보기 안 좋아 보이기도 하니까 여자 장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악역을, 악역을, 악역을 시키게 만들면서 여성 리더십을 계속 훼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인 여자일 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자가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이게 표처럼 사람들이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많아져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올 것까지. 그 중에 나오겠지. 책에서는요, 데이터에서 여성이 배제가 됐고, 어, 뭐 그래서 차별이 뭐 의도적이진 않고, 그냥 아무도 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녀가 인식하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최근에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대남, 이대녀, 뭐, 음. 이, 이대녀, 이대남편에서 보면은 제가 오는 길에 유튜브로 그거 보면서 왔는데, 남성 차별이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니까 20대 남성의 70.4%가 맞다라고 했는데 반에서 20대 여성은 21.8%만이 남성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했고 거꾸로 물어봤더니 거꾸로 여성 차별 심각합니까라고 했더니 거의 유사하게 20대 여성은 70% 넘게 맞습니다 했는데 남성 20대 남성은 31.2%만이 심각하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인식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런 식의 질문 말고 네. 우리 사회 모두가 예를 들면 노인 차별 심각하다 아니면 아이 차별 심각하다 질문하면 둘다 자기가 차별 심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강남 차별 심각하다, 강북 차별 심각하냐 질문하면 둘다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는 젠더 갈등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가 전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합의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가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 모두를 민원인으로 만들고 있는 이정 나쁜 정치가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정치가 역할을 해야 음. 권한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네.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니, 생각나? 남성차별 심각해요.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 음. 왜 그러냐면 우선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음. 2년, 1년 반 넘는 세월을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내 뜻과는 무관하게 아 그거 안 가면 감옥에 잡혀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상사의 비위를 맞춰가고 뭐뭐 동료 눈치를 봐가면서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나와야 돼요. 이거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저 완전히 동의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죠. 그것을 네. 남성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걸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를 들면. 여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얘기하는 게뭐 여성의 과소대표성 성차별임금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음. 그것도 없애야 되는 게 맞고 남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게 총동원 징병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성만 징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내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각자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심각하다면 그 심각한 차별이라고 하는 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로 차별받고 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이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그 경로의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온 제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모두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지금 이제 증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든가 아니면 남녀 모두 증병제로 돌든가. 그렇게 해서 증명할 사람은 증명하고 나머지는 사회복무를 하든가 이런 논의들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20대 이대남 뭐2030 남자들에게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조직해라 논의를 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야기를 이미 차별 받는 군대를 해라.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동생들이나 우리 자식들은 차별 안 받게 하려면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계속 그 차별을 강화하는 쪽 지지하면서 그렇게 백날 가본들 뭔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그런 게 답답한 거지. 그렇죠. 네, 맞슨 말씀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이 <laughs> 차별은 없, 없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그 차별들이 없어지는 게 맞죠. 두 성별 모두가 지금의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요. 여자들은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그 스무 살 무렵에 이 느꼈던 정치적인 분노. 그러니까 그 당시 유신, 유신 정권 또는 전두환의 505 오공 정권 그과 거기에 손잡고 기득권자들이벌이고 있던 인권 유린, 탄압, 억압 그 인권 무시 뭐,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공적 분노와 개인적인 분노,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이 이 젠더 문제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우리 때는 다른 눈에 보이는 피부에 느껴지는 정말 급박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그거에 가려 있었지만 그런 큰 문제들이 좀씩 좀씩 해결되고 나니까 이, 이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 않은지 남아있어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제가 젊었던 시절에 느꼈던 정치적인 분노나 정치 체제에 대한 분노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그렇죠.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다 나는 못 느끼지만 나는 이미 노년기에 들어간 남자고 그래서 체험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겠다 내가 60년 넘게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거나 또는 전에 의식 하지 않았던 많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런 글은 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자분이이책 한번 읽어보셔요. 그 읽어보시면 다 동의는 안 되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가 경청할 만하죠. 그리고 이 무슨 그 여성 데이터를 많이 준 책이 아니고 이게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일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해 보니 생각 이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가보자. 이런 제안을 담은 책이니까 너무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응하시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laughs> 보이지 않는 여자들 이 책을 읽으시면 여자들이 보입니다. 어, 네. 괜찮았죠? 네네. 네. 음, 오늘의 소감 그렇습니다. 허장님 어떠셨어요? 사실 젠더 데이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고 있기도 하지만 자료가 어디서 얼마나 많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한 자, 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문제를 보이게 하고 그러면 해결 방법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것 저는 그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좀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아쉬운 것은 사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막세표 단위까지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음. 너무 차이를 최대치로 부각하는 수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사실은 5분 이상 생각하면 다른 반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박을 끊임없이 부르는 종류의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책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 책이 얘기하는 건 이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끊임없는 다시 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 안내자로 저는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돌봄 노동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깨달은 게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돌봄 노동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 데이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저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돼서 그것만 갖고도 저는 이 책을 한 여러 권을 사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고군분투하는 여자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김영수 작가의 김남주 평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김남주 평전 그랬 는데 김남주 도 선생도 시인이죠 돌아가신 네, 분인데 네. 어, 쌀벌란 시를 많이 나, 내신 분이에요. 그 근데 정말 정말 특이한 시인이고요. 음. 스스로 시인이라고 자, 자기를 가리켜서 시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음. 네. 음. 정체성은 혁명가 어던 음. 분이세요. 그 이제 우리가 이 시, 김남주 평도연에서 시작품도 여러 개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시면 어이 시가 그시 이 사람이 무슨 시였어 이렇게 놀라는 순간들도 이, 이, 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현 여권에서 아주 싫어하는 시인입니다. <laughs>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